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그네틱스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반등한 이후에 고점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그네틱스에 대해서는 손절할 때가 아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시그네틱스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공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밑에 조금 내려 보시면 나오는데 이 고대형 메모리에 대한 지금 핵심이죠. 지금 AI 시장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에서 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그네틱스가 국내에서 정말 대기업, 압도적인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SK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미국 광대역 통신 전문업체 맥스리니어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업체에도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에 이미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그네틱스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삼성전자의 공급이 시작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기사 달면서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2022년도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2,000원부터 2,700원 구간에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주가가 상승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횡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화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물량들이 있는 시점에 단번에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야금야금 소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바로 상승을 해주지 못한 채로 횡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은 이 1,700원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는지 이 부분만 보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악재와 함께 이 1,700원대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 1,700원 위에서 주가 계속 반등해주면서 저점을 점차 올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 그리고 기사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될 이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지금 관계자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4월 달에 이번 4월 달에 발표될 공시랑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분들 통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저점에서부터 이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저점 1,700원 부근에서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직까지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없고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시그네틱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 추가적인 매수를 어디서 진행하고 평단가 얼마나 맞춰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놓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그네틱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시그네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평단가를 어떻게 맞추셔야 되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고 가져가야 되는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보고서 안에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으로 가져갈 지금 보시게 된다면 현재 세력들 매집 확인했고요. 최근 이 자회사가 올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핵심 자동차 부품주로 신사업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 지금 유보율도 13,000%에 달합니다. 13,000%. 이렇게 유보율 자체가 높고 매출액도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200% 넘게 증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게 같이 보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그네틱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부터는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하나하나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스윙 종목,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신뢰성이 전혀 없겠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스윙 종목, 제가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